지난 13일 가남 투병 중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고 조경환 씨. 고인의 영결식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함께 했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유성 기자. 네, 김효성입니다. 네, 고 조경환 씨의 영결식이 오늘 오전 진행됐다고요?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달여간의 가남 투병 생활을 끝으로 가족의 품에서 생을 마감한 고 조경환 씨. 그 영결식이 오늘 오전 8시 30분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거행됐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슬픔과 눈물, 애도가 가득했지만 결코 외롭지는 않았는데요. 이른 시간임에도 생전에 그를 따르고 아꼈던 많은 선후배 배우들이 참석해서 기독교식으로 진행되는 발인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수 서른도 씨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고요. 서른도 씨는 조경환 씨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후 곧바로 근조화환을 보냈고 발인까지 참석해서 생전 고인과의 의리를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또한 새벽에는 송일국 씨가 자리를 지켰던 것으로 전해지는 상태고요. 유족,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떠난 고인은 장제인 서울추모공원으로 떠났습니다. 네, 고인이 43년간 배우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 나흘간 진행된 장례식장에는 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찾아서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간 고인의 빈소에 발길이 닿은 스타들, 누가 있었나요? 네, 호랑이 선생님, 고 조경환 씨의 빈소에는 많은 스타들의 발길이 이어졌죠. 고인과 친했던 주현은 올 봄에도 함께 술을 마셨는데 라며 갑작스런 비보에 안타까워했고요. 배우 한상진 역시 촬영 현장에서 항상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후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슬프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또 고인과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이병헌도 바쁜 스케줄을 쪼개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고요. 이 밖에도 최수종 하이라 부부, 윤유선, 이계인, 김태우 등 많은 동료 배우들이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동료 연예인들을 보낸 근조화환으로 가득해 다 세워두지 못할 정도였고요. 그만큼 고인이 생전 연예계에 또 선후배 동료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보여줬는지 가늠케 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어제죠. 고인의 유족, 외동딸과의 인터뷰가 있었다고요. 딸이 전하는 고인의 생전 모습은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고 조경환 씨는 사별한 부인 사이에 1녀, 무남동녀 외동딸을 뒀습니다. 외동딸 조 씨를 만나서 생전 고인의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19년 전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살아오던 고 조경환 씨는 두달 전부터는 딸 내외, 손자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딸조 씨는 전했는데요. 특히 야구를 좋아했던 고인은 야구장에 직접 꼭 한번 다녀오고 싶었지만 건강상 찾지 못해서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집에서 중계를 보며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열띠게 응원했다고 하고요. 또 원하는 팀이 이기게 되어 정말 기뻐하셨다고 딸이 회상했습니다. 또 고인의 생전 넘치는 유머 감각은 병환 중에도 여전해서 주변 가족들을 늘 웃게 했다고 하고요. 특히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여기면서 웃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워낙 급작스럽게 병을 발견해서 주변인들에게 제대로 병환을 알리지는 못했지만 술을 결단코 입에도 대지 않겠다며 가까운 몇몇 지인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내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고는 흐르는 눈물을 끝내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40여 년의 연기 생활, 이 생전 고인의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15일인 어제 TV 드라마에서 호랑이 선생님 역할을 냈던 고 조경환 씨에게 명예스승증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날 애도 논평을 내고 엄하면서도 인자한 선생님 역할로 스승 공경 풍토와 이 시대 올바른 교사상을 제시했던 고인과 유족께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사반장, 호랑이 선생님으로 70, 80년대 전 국민의 관심과 애정을 한 몸에 받았던 국민 배우 조경환 씨. 투병 생활 끝에 생을 달리했지만 많은 이들이 생전에 그를 기리며 또 기억하고 있는데요. 고 조경환 씨, 더 이상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길 바라겠습니다. 와이스타 김효성이었습니다.